안녕하세요. 종이문화재단 한국키즈북아트협회 협회장 하진희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자, 요즘은 거리두기와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이 자유롭지 않죠. 그렇지만 곧 5월이 오면 인기순위 1순위인 꽃이 있죠. 뭘까요? 네, 맞았어요. 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카네이션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자, 카네이션이 어디에 담아져 있나요? 네, 항아리에 담아져 있고, 자, 위에 하트를 하나 꽂았더니 조금 보통 카네이션보다가 좀 다르게 보이죠? 안에를 펼치면 여기다가 글씨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봤어요. 이 카네이션은 보시면 튤립을 응용해서 접은 카네이션이에요. 튤립 잎을 응용해서 꽃을 만들고 튤립으로 꽃받침을 했고, 이거는 또 컵젓기를 응용을 해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열면 여기다가 글씨를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요 뒤에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요새 많이 버리죠. 일회용 빨대입니다. 빨대를 갖다가 다리미로 살짝만 다려주면 이렇게 재활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도 같은 카네이션 젓기예요. 이거는 벽에 걸기 위해서 만들어 본 카네이션인데, 방석젓기를 응용을 했어요. 방석젓기를 응용을 했고, 그 다음에 하트를 접어보고 가운데다가 카네이션을 해서 벽에다가 걸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위에 조금 특이한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콜라라든지 사이다를 먹을 때 위에 꼭지 따는 거 있죠? 그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실을 감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재활용으로 한번 같이 사용을 해봤고요. 나머지 하나, 좀 색다르게 보이죠? 그렇지만 접기는 똑같아요. 이제 약간의 인테리어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접기, 똑같은 접기 방법으로 색깔을 달리했더니 분위기가 좀 있어 보이나요? 요새 봄이고 해서 집안을 조금 바꾸고 싶다, 분위기를 그럴 때 한번 접어서 벽에다가 걸어 놓으면 이쁠 것 같고, 자, 얘 뒤에도 보면은 고리를 재활용을 했어요. 자,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재활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한 번씩 보고 응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빨간색 종이, 우리 오늘 카네이션 접을 거니까 빨간색을 할게요. 빨간색 종이, 그 다음에 꽃받침 말고 초록색 종이. 비율은 1대 4분의 1이에요. 자, 카네이션을 이제 접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이 바닥으로 가게 놓고 마주보는 친구들끼리 서로 올라가서 접어주세요. 자, 세모접기 쭉 잡고 꼭지 좀 잡고 양쪽으로 잘 접어주시고, 작은 세모 한번 접을게요. 작은 세모 쭉 접어주시고 펴서, 자, 위에 있는 종이 한 장만 반을 접어서 주시고요. 요 손을 꼭 잡아주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애가 반대편에 있는 흰 손 위에 살짝 포개지면서, 자, 꾹꾹 접어주시고요. 펴서 반대도 마찬가지, 여기 꼭 잡아주시고,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 위에 흰 손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꼭꼭 접어주세요. 다시 풉니다. 자, 내려온 이 친구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거를 한 번 더 접어서 선을 정확하게 내볼게요. 왼쪽도 한 번 더, 오른쪽도 한 번 더.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애를 반을 접을게요. 반을 접고, 이 선과 아까 우리가 여기서 접기 선 낸 거를 연결할 건데, 자, 안쪽으로 접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바깥쪽으로 먼저 접고, 이 접은 것을 펴서 반대로 안쪽으로 접게요. 마찬가지예요. 접고 2등분 한 다음에 여기 선과 여기 선을
앞으로 접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접어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끝났어요. 자, 위에 보면 선이 아까 우리 한 개 나온 거 있죠? 얘를 그대로 뒤로 접을게요. 이렇게 접으면 카네이션 잎 하나가 완성. 자, 이거 세 개를 접을 거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세 개를 접을 거예요. 자, 이 접은 거를 연결할 건데, 여기 사이에 보면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요 사이에 얘를 딱 끼우면 딱 걸려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풀칠을 해서 풀칠을 해서 얘를 끼워주시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풀칠해서 끼워주세요. 꼭꼭꼭꼭 눌러서 풀이 조금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받침을 접어보겠습니다. 약간 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종이 4분의 1 되는 종이를 내가 원하는 게 바닥으로 가고 세모를 접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작은 세모 접고 펴서 하나가 내려오고 자, 여기 꼭 잡고 아까 마찬가지예요. 얘가 옆으로 가고 꼭 잡고 옆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자, 한 번 더 꼭꼭꼭 눌러줘요. 여기까지는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 요만큼은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펼쳐서 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방향을 바꿔줄 거예요. 자, 이게 펼쳐 눌러잡기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접어서 뒤로 넘겨주시고 옆에 또 방금 한 거와 같이 이동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펼쳐 눌러주기 하고 방향 여기서 여기까지 접어서 안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꽃받침 완성이에요. 자, 그럼 꽃을 아까 넣은 꽃과 꽃받침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풀을 칠하고 여기에 보면 안에 주머니가 있죠. 여기 주머니에 넣어서 자, 아 여기면 이쁘다 라고 할 때 꼭꼭꼭 눌러 풀이 잘 붙게 하시고 나머지 여기 꼭지점 이거는 살짝 앞에서 봤을 때 이쁠 정도로만 접어주시고 됩니다. 어때요? 완성인데 이쁜가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접어봤고요. 자, 얘는 어떻게 접었냐면 얘는 우리가 방석접기 있죠. 방석접기를 한 건데 방석접기를 두께 때문에 두 번을 냈어요. 방석접기 한 번, 다음 여기서 또 한 번. 그런 다음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모양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팔각 이렇게. 이거를 두 개를 접어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여서 연결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새로운 게 있죠. 요 밑에 위에 마찬가지예요. 방금 접은 종이에 4분의 1 종이를 이용을 해서 밑에를 접는데, 얘도 방석 접기예요. 방석 접기를 한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방석 접기를 두 번 했어요. 두 번 한 다음에 얘를 세모를 접었어요. 세모를 접어서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위에도 얘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옆에만 살짝 접어줬어요. 옆에만 서로 마주 방석처럼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렸어요. 자 그러면 모양을 다시 한번 볼까요? 놓고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 자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짠. 그러면 이렇게 파트는 뭐 원하는 하트 아무거나 접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접어 연결하셔가지고 안에 카드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해서 선물로 이렇게 주시면 장식도 되면서 카드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종이문화재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저에게는 종이접기가 즐거움도 되고 행복도 주고 또한 위로가 되는 친구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종이접기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오늘 배운 내가 직접 만든 카네이션으로 올해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건강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